65번. 대기, 환경 대기 중 아양산 가스 추정 방법, 요거 여러분 외워주셔야 되죠. 다 외워주셔야 되죠. 주, 시험 방법까지. 몇 번이 정답이에요? 1번 정답이죠. 적외선 형광법은 여러분 측정법이 없습니다. 자외선 형광법이에요. 그래서 1번 정답이네요. 자, 장치 구성 순서, 이온 크로마토그래피, 그 다음에 우리 원자 흑광법,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 요거 분석 장치 구성 순서 여러분 세 가지 다 해설에 있으니까 구분해서 봐주셔야 돼요. 정답은요? 네, 2번이죠. 67번 VOC 채취, 시료 채취 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 엄청 디테일하게 나왔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지금 공정시험법이 용어가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테들러백이라고 했던 게 이름이 시료 채취 주머니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요 VOC 시료 채취 방법 중에 테들러백이라고 나왔던 게 이제 시료 채취 주머니법이에요. 그래서 요걸로 바꿔서 여러분 좀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 하나씩 읽어볼게요. 이거 디테일하게 나와서 조금 힘든 문제라는 것만 알고 계세요. 틀리라고 되는 문제입니다. 자, 1번 볼게요. 흡착광법 시료 채취량. 네, 1에서 5리터 습도는 요 정도 되는 거. 그 다음에 2번. 흡착광법 누출 실험 할때 가열을 하는데, 자, 시료 채취가 연결되는 시료로 충분히 취안해야 된다. 그러니까 시료를 먼저 이렇게 통과를 시켜서 시료로 꽉 채워놓는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3번. 시료 채취 주머니 방법. 요게 테들러법이죠. 자, 이때 시료 채취 주머니는 빛이 들어가지 않도록 차단을 하고, 네, 시료 채취 후 24시간 이내 분석해야 된다.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새 것을 사용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는 거 맞는데,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요게 틀렸죠. 수소나 아르곤이 아니고 질소나 무슨 가스? 헬륨 기체. 기체를 채워놓고, 그 다음에 6시간이 아니고 24시간 혹은 그 이상 놔두고 퍼지 조작을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요거는 너무 디테일하게 나왔으니까 틀리라고 내는 문제입니다. 자, 68번. 고체 흡착 추출, 용매 추출할 때 추출 용매. 이거는 문제 몇번 나왔던 거죠? 그냥 요 문제 그대로 외워주시면 돼요. 정답 1번이죠. 이항화탄소. 자, 69번 봅시다. 자, 총칙 온도 물어보고 있네요. 자, 상온은 15에서 25, 실온은 1에서 35. 맞죠? 온수는 60에서 70, 열수는 끓는 물. 그죠? 100도씨 얘기하고. 창고습 규정이 없는 한 얼마? 우리 0에서 30도씨인 곳. 요게 창고시 틀렸죠? 얼마예요? 15도씨 이하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0에서 15도씨인 곳. 그죠? 그리고 우리 15도씨 이하인 물을 뭐라고 해요? 냉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식히는 거, 요거는 가열 후 실온까지라는 것까지 봐주시면 돼요. 정답 그래서 3번이네요. 70번. 자, 요거는 용어 물어보는 겁니다. 요거 정답이 몇 번이 정답이에요? 네, 요거 설명이 네, 대체 표준 물질입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고요. 요거 우리 대체 표준 물질, 그다음 내부 표준 물질, 요거 구분해서 해설에 나온 거 여러분 같이 비교해서 좀 봐주세요. 71번. 자, 4. 아미노 안티필이 나왔어요. 이거 나오면은 끝났어요, 여러분. 페놀이죠. 우리 페놀의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 그러면 4. 아미노 안티필이법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요걸로 여러분 보시면 돼요. 정답 1번. 72번. 굴뚝 환산 직경 계산하는 거죠. 자, 내부 단면이 가로 길이가 2m, 세로 길이가 1.5. 이렇게 있는 거예요. 상하 면적 동일하다. 그 말은 이렇게 있는 거죠. 굴뚝이 이렇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점점 넓어지는 걸로. 그럴 땐또 계산하는 게 다르죠. 근데 그거는 잘안 나오고요. 요 경우가 지금 한 최근 3년 동안 두 번째로 지금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나요? 위에는요. 자, 요걸 제가 A, B라고 하면은 환상 직경은 EAB, 밑에는 A 플러스 B. 이렇게 구하죠? 자, 요게 공식이죠? 그래서 얼마? 2m 나오네요. 정답 4번.